부시기 전에,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아 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가만히 우리 아버지랑 나랑 함께 찍은 사진이 최근에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별로 없네요. 없어요. 예. 또 엄마를 보내기 전에 함께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아름다울 가치가 있고 자기가 또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나눔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TV 보시면 어려운 지역들 나오면 꼭 ARS를 누르세요. 누르시고 누군가가 재능 기부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 사람들은 배운 것도 많고 노래도 저렇게 잘해서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악기도 저렇게 잘해서 악기도 해주는데 엄마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었거든요. 아프기 전에도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그걸 못하다가 항암치료를 시작하시고 나서 엄마가 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엄마가 왜 재능이 없냐고, 엄마 음식 잘하고 성격 좋고 사람들 사교성 있지 않냐, 엄마 그거 사람들이랑 나누는 것도 그것도 재능 기부야 내가 이렇게 그러네. 얘기를 하면서 엄마 우리 그러면 주변에 독거노인 분들 계시면 반찬도 해드리고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그거 하자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엄마랑 둘이 시청을 갔어요. 네. 가가지고 저희 이런 분들 돕고 싶은데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음식 해드리고 가서 같이 얘기 나누고 어버이날 되면 가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근데 그때 당시도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고. 어쩌면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활동하시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활동하시면서 거기서 더 힘을 얻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병을 잘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나 이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용기 주시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부모님께서는 사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없어진대요. 뭔가 더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시고 근데 자식들이 좀 더 용기를 드리면 더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난 후에 더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네. 가장 아쉬웠던 거, 이건 정말 참 너무 아쉽다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정말. 더 이럴,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엄마랑 가끔 다투거나 뭔가 좀 신경을 못 써드렸을 때 그런 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때 내가 말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줄 걸, 이때 내가 엄마 손 한 번 더 잡아줄 걸,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가장 아쉬웠던 거는 안녕 아그네스라는 책 안에 사실은 엄마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엄마한테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엄마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고 엄마의 사진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쓸 때도 엄마가 굉장히 자랑스러우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그래도 책을 쓰고 있으니까 아유 우리 정아 작가 글 잘 써줘 막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엄마한테 이 책을 못 보여드렸네요. 그게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깜짝 선물로 이렇게 네. 딱 나중에 나온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었 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고 납골당 안에 이제 표지도 없는 책을 한 권 인쇄해달라 그랬어요. 안에 내용만 있는 책을 납골당 안에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래도 다 보시겠죠? 하늘나라에서 그럼요 보실 거라고 네,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셨나요?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은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외로 되게 슬프고 울 것 같았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랑 같이 살던 집으로 저희가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네. 엄마가 뭐 꾸며놨던 뭐 가구들, 사진들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전혀 아무렇지가 않은 거 언니랑 저랑 집에 있으면서 같이 밥도 먹고 TV도 보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엄마는 워낙 오래 떨어져 살았었으니까
왠지 엄마네 집을 가면